제주공항의 폭탄 테러와 살해 예고 협박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를 한다는 제목의 예고글이 올라옵니다. 폭탄을 이미 설치했고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김해와 대구, 인천, 김포 등 다른 공항에도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3시간 30분 사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제주경찰청이 범행 1시간 만에 제주공항 협박글을 발견하고 추적한 결과 예고 글 모두 30대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외장하드,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폼에 타셨어요? 컴퓨터요? 네. 네, 윙도우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 하긴 했죠. 언제 하셨어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달 초 2차 조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 시기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고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해외 IP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협박과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화 캐치미 if you can을 연상시킬 만큼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였고 피의자가 익명으로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범행 이후 초기화하였음에도 IP 추적 등 경찰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제주 지역과 제주 주요 시설을 노린 흉악범죄 예고글 검거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공항 운영 방해죄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특히 국민 불안감이 가중됐던 시기에 경찰 병력 300여 명이 출동했던 만큼 공권력 소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